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저의 새로운 집인데요. 이사한 지는 꽤 됐는데, 집 청소도 오래 하다 보고, 하자 보수도 오래 걸려서,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집다운 집이 된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소소하게 아이템들도 공유해보고, 집도 같이 공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랜선 집들이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막 이사 하나 자취는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집을 제대로 공개를 해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서 지금 엄청 떨리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한데요. 우선은 가장 먼저 뷰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지금 바깥이 공사 중이어가지고 약간 소리가 들릴 거예요. 짜잔. 오늘 구름이 진짜 맑아가지고 이렇게 구름이 살짝 보이고, 오늘 저 아래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 소리가 살짝 들립니다. 제가 가지가지 식물들을 좋아해서 가지가지 식물을 하나 키우고 있어요. 이 앞에 식물 하나랑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액자까지도 이렇게 TV를 뒀는데, TV는 엄청 큰 애로 뒀거든요. 여기서부터 이 정도! 아! 보이죠? 이만큼 커요. 오, 짱 커, 짱 커. 완전 크지 않나요? 저거 TV를 고를 때 77인치를 골랐고, 남자친구의 친구분이 해준 명언으로는, 남자가 결혼할 때 고를 수 있는 거는 딱두 가지다. 하나는 TV 크기, 하나는 컴퓨터 사양이다라고 해가지고, 남자친구가 고른 왕큰 TV 크기예요. 반대쪽으로 돌면 있는 거는 소파랑 테이블인데, 얘는 무브먼트랩이라는 곳에 가서 잭슨 카멜레온 소파를 구매를 했고, 처음에 남자친구랑 골랐을 때는 이 3인용 소파만 구매를 하고, 가운데 테이블 구매했거든요. 쓰다 보니까 공간도 좀 여유 있게 남고, 집 크기에 비해서 소파가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앞에 수틀은 나중에 추가 구매를 해서 구매했어요. 요거는 같이 세트로 있는 잭슨 카멜레온 탁자인데, 요 위에다가 물건을 두기에도 괜찮고, 아래쪽에 수납을 하기에도 괜찮고, 뭐 과일을 먹거나 간단하게 티를 먹거나 할 때도 요 위에 탁자로 쓸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편이기는 해요. 요좀 마음에 들었고, 요거는 저희 집의 최애 보물이에요. 누하스의 안마 의자인데, 제가 안마 의자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선결제를 하고 구매를 해버린 다음에 남자친구한테 오늘 배송이 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저보다 남자친구가 더잘 쓰고 있는 애정품입니다. 안마 의자인데 너무 크거나 무거운 느낌도 아니고, 디자인도 예쁘고, 쓰기에도 괜찮아서 완전 만족도 높아요. 이렇게 지금 거실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현관문이랑 센서등 달았고, 이쪽에 있는 것도 센서등이랑, 그리고 이거는 액자 레일이거든요. 이거 제가 한샘에다가 인테리어 시공을 할때 액자 레일 달아달라고 해서 안에다가 이제 그림 같은 거 걸어두었고, 이것도 이거 무브먼트랩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탁자 테이블인데, 간단한 차키들이나 액자 같은 것들, 소품 같은 것들 둘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문 앞에다가 두고 쓰고 있는데, 탁자도 너무 예쁘고 여기저기 인테리어 활용도가 높아가지고, 여기에도 놨다가 뭐 안방에도 놨다가 다른 곳에도 놨다가 활용도 높게 쓰고 있어요. 제가 나름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는 저희의 첫 번째 방, 취미 방인데요. 제가 아치를 진짜 좋아하다 보니까 이 안쪽 비는 공간에다가 아치를 만들었어요. 커튼을 달았는데, 커튼은 조금 길이랑 이 폭을 잘못 센치를 재가지고 약간 사이즈 미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대부분은 다 아이카사를 달았거든요. 아이카사가 진짜 수납이 좋아가지고, 물건들 담기에도 괜찮고, 남자친구 게임하는 것들이나, 그리고 소품들 담기에도 괜찮아서 아이카사로 대부분 다 정리를 했고, 아래쪽에는
아이카사로 또 화장품 정리도 했어요. 이거 레카가 진짜 쓰기 좋거든요. 이거는 29cm라는 편집숍에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옆에다가 같이 링크 걸어둘게요. 이거 있으니까 물건들 그냥 손을 쓱 넣어서 뺄 수 있으니까 물건 쌓아두기 괜찮고 이렇게 한눈에 보기에도 쉬워서 이거 쓰고 나서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추가로 몇 개 더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뭐 폼롤러랑 뭐 이것저것 잡동사니들도 있고 진짜 제가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렇게 트롤리 하나랑 짜잔. 이거 원래 제 자취방에 있었던 화장대인데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여기는 뭐 제가 좋아하는 향수들이나 그리고 뭐 남자친구 향수들 그리고 이것저것 같이 쓰고 있어서 여기는 나가기 전에 뭐 옷 이렇게 점검하기도 하고 향수 뿌리기도 하고 여기서 뭐 급하게 양말 신기도 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고 이 옆쪽에 있는 벽을 포인트 벽으로 두려고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하얀색으로 할까 아니면 다른 포인트 벽으로 할까 하다가 요 남자친구가 고른 벽지 컬러인데 예뻐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전부 다 화이트로 했으면 조금 지루했을 텐데 그리너리한 느낌이 들어서 안정감도 들고 컴퓨터 모니터인데 제가 모니터 사이즈 아무거나 고르라고 하니까 이렇게 엄청 큰 걸 골랐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테이블인데요. 저희가 취미방이고 여기서 뭐 다양하게 만들기도 하고 같이 뭐 컴퓨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저도 막 일도 하다 보니까 엄청 크면서도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으면서 예쁜 테이블을 오랫동안 찾았거든요. 그러다가 요 브랜드께 뭔가 디자인도 너무 예쁜 거예요. 라운드 인점도 마음에 들었고 옆에 막 튼튼하기도 하고 보통은 식탁 테이블로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저희는 조금 특이하게 사무용 테이블로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쓰고 있으면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책상 중에 하나예요. 저 이제 곧 신혼여행을 갈 준비하고 있어서 하와이 책까지 올려다 놨고 스툴! 의자인데 원래 이거랑 이제 세트로 쓰려고 제가 같이 주문을 한 건데요. 이런 같이 있으니까 디자인도 예쁘고 사실 세트는 여기예요. 여기서 제가 화장대 앞에서 마지막 나가기 전에 점검용으로 쓰는 아이라서 이렇게 뒀을 때 나름 디자인도 예쁘고 이게 엄청 엄청 푹신푹신하거든요. 취미방 안에서 화장대로도 쓰기도 하고 제가 뭐 컴퓨터 할 때 쓰기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짜잔, 여기가 저희 취미방 겸 다양하게 쓰고 있는 다용도 방이었고요. 여기는 진짜 제가 엄청 공을 많이 들인 주방이에요. 이 주방에 우여곡절이 엄청 많았는데 원래 이쪽을 저희가 다 텄다가 개방으로 쓰려고 했는데 뭐 공간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다시 막고 제 인테리어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뭐 처음에 이거 냉장고를 키친핏으로 맞췄는데 냉장고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뭐 억지로 껴놨다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어. 나중에 뭐 저 뚜껑 다시 떼고 달고 고생을 정말 많이 한 인테리어고요. 요거 테이블 무늬를 정말 많이 줬는데 요것도 무브먼트랩에서 제가 같이 구매를 한 거고 남자친구가 선물로 해줬습니다. 요거는 잭슨 카멜레온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사이즈는 1800인가? 1600에서 구매를 했고 자세히 보면 얘도 밝은 아이보리 계열의 사각이라서 은근 식탁 사이즈도 크고 인테리어에도 무난무난하게 다 잘 어울려서 저희 되게 잘 샀다고 완전 만족스럽게 쓰고 있고 다만 단점이 하나 있다면 그냥 전부 다 의자로 할 걸 벤치가 확실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 가로 공간 폭이 안 나올까 봐 벤치를 두긴 했는데 혹시라도 이거 구매하시는 분들은 벤치 말고 꼭 의자로 구매해 주셨으면 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카라라고 해서 음습 처리기도 같이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진짜 고생 많이 한 타일. 일단 하자가 아직 많이 있기는 한데 하자 찾기. 하자가 아직 많이 있는데 그냥 흐린 눈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여기도 원래 주방에 약간 죽은 공간이었거든요. 전에 이제 사시던 분들은 여기를 그냥 창고처럼 쓰고 있어서 저희는 아, 이거를 그냥 아예 팬트리 룸으로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얘를 아치로 똑같이 한번더 합판 덧대서 만들어 놓고 이 안을 전체를 다 팬트리로 만들었어요. 선반을 달고 이쪽에는 이렇게 청소용품들 놓고 안에는 전부 먹을 거 넣어놨어요. 이건 다 아이카사 폴딩박스로 정리를 해놓고 알록달록 예쁘죠? 그리고 뭐 김이랑 햇반이랑 이것저것들 다 정리했는데 알차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예쁘기도 하고 딱안쓸 때는 닫아놓으면 이렇게 아치만 보이니까 사람들이 여기 진짜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니까 아주 뿌듯하더라고요. 이제 선물 받은 쿠쿠 밥솥이고 요거는 이제 진짜 잘 쓰고 있는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기. 좀잘안쓸줄 알았는데 은근히 잘 쓰고 있어서 아침마다 뽑아 먹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가전이나 가구는 확실히 화이트 톤이 역시 베스트 진리라. 이제 저희 나름 또 신혼이라고 신혼 사진들을 두고 있는데 이건 저희 편집자분께서 선물로 또 해주셨어요. 여기로 오면 욕실인데, 욕실은 저희가 슬라이딩 문으로 만들었거든요. 원래 전에 인테리어는 안쪽으로 여는 문이었는데, 욕실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안쪽으로 열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한 게 너무 느껴져서 과감하게 문을 다 떼버리고 슬라이딩 문으로 만들었는데, 슬라이딩 문으로 만든 덕분에 안쪽 공간을 다100% 활용할 수 있어서 진짜 만족스러워요. 오, 이렇게. 너무 더럽다. 와, 이거 진짜 찐이다. 이거는 저희 안에서 냄새 날까봐 디퓨저 넣고 있는데, 이거 디퓨저 향 진짜 좋아요. 제가 디퓨저 정보는 옆에다가 같이 덜어둘 텐데, 그 딥티크에서도 제가 디퓨저 선물 받았거든요. 근데 디퓨저는 이게 향이 가장 좋아서 욕실에다가 두고 쓰고 있고, 이거 완전 만족. 진짜 만족스러워요. 클렌징 오일, 요거는 라쉘르 파우더 워시에, 요거 뒤에 있는 거는 거울인데, 요거는 제가 사제? 사제라고 해야 되나? 원래는 다 한샘 거를 달아야 돼요. 한샘 인테리어에 맡겼더니 전부 다 한샘 거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빡빡 우겨가지고 저 너무 요런 디자인 거 쓰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다른 디자인의 거울을 달았고 만족도는 아주 최상입니다. 저것도 원래 저 수평이 안 맞았었는데 다시 인테리어 업체 불러가지고 수평 맞춰달라고 하고 여기도 원래 바짝 붙어가지고 청소가 안 됐었는데 떼달라고 해서 다시 떼고 그거 떼는 과정에서 요거 문짝에 양쪽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가운데 약간 요렇게 하자가 벌어져 있죠. 저희가 이렇게 따지려고 했는데 아, 막 따지다 보면 막 끝도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흐린 눈 하자 하면서 대충 이렇게 에휴, 살고 있습니다. 짜잔! 여기는 전부 다 옷방으로 쓰고 있는데 옷방으로만 써도 모자라요. 진짜 둘이서 옷이 얼마나 많은지 옷을 막다 꺼낼 수가 없어. 근데 남자친구 옷은 여기만 여기 다내거 남자친구 옷은 여기만 여기 다내거 여기 다내거 여기도 다내거 사실 제 옷이 진짜 많아가지고 여기도 거의 다제 옷이라서 제 옷을 좀 줄여야 되는데 여기도 한샘에서 가구를 아예 다 이제 맞춤 제작으로 넣었고 그리고 요 거울은 제가 인터넷에서 직구로 해서 구매를 했는데 약간 허술한 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막 덜컹덜컹거리기는 하지만 그거 빼고는 사진 찍거나 뭐 두기에는 나쁘지 않아서 큰 문제 없으면 잘쓸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저희 안방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 컨셉이라서 이거는 스탠바이 미인데 저희 항상 자기 전에 이걸로 드라마 한 편, 뭐 영화 보거나 예능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선물로 주신 아, 너무 알차게 잘 쓰고 있는 선물입니다. 요거는
거는 제가 인테리어 업체에 부탁을 해가지고 화장대 불빛으로 쓰려고 이렇게 내렸고, 요거는 전등은 제가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한 거라서 링크 같이 달아두도록 할게요. 오늘의 집에서 진짜 저렴하게 잘 구매를 했거든요. 화장대는 제가 자취할 때부터 쓰던 화장대 그대로 가지고 와서 큰 변화는 없는데, 제가 화장품이 엄청 많잖아요. 뭐 일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화장품 워낙 좋아하기도 해서 화장품이 무조건 많이 들어가는 화장대, 여기는 뭐 액세서리로도 놓고 여기는 전부 화장품들이 왕창 들어가 있고, 제일 위쪽에는 제가 가장 요즘 잘 쓰는 화장품들만 올려다 놨어요. 요거는 제가 그 원목 목재하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 거라서 찾아보고 아직 판매를 하고 있으면 제가 링크 같이 덜어두도록 할게요. 여기는 뭐 트롤리가 있어서 트롤리에다가 고데기 놓고 쓰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슬라이딩 문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 화장실을 꿈꾸고 인테리어를 했지만 막상 짐이 들어오고 나니까 호텔 화장실은 아니다. 역시 살림이 들어오니까 그런 느낌은 완전히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평수 자체가 여기 한 32평 정도 되는데, 호텔 화장실이 되려면 이 화장실만 한 더블로 돼야지 호텔 화장실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엔 조금 화장실이 작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샘 걸로 달았고, 요거 아래 있는 세면대도 전부 한샘이고, 제가 또 비데는 무조건 달아야 된다고 해서 비데. 여기는 이제 조정욕조를 쌓아서 욕조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잘 쓰지는 않아요. 또 그래도 가끔? 완전 가끔? 한 번, 사실은 한 번 족욕하긴 했는데 나쁘진 않아서 그래도 나름 잘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랜선 집들이 겸 저의 첫 집을 보여드리게 됐어요. 뭔가 그동안 인테리어 하는 과정이나 인스타그램으로는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또 이렇게 제대로 저희 집을 보여드린다고 하니까 괜히 긴장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닦기도 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저의 랜선 집들이 재밌게 잘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